지난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대상의 핵심인 강남 3구의 낙찰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GG옥션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8,537건, 낙찰 건수는 3,108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진행 건수는 작년 8월과 6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낙찰 건수는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경매에서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낙찰 건수가 12월 1,27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낙찰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강남 3구 주거 시절의 경우 12월 낙찰된 19건 중 16건의 낙찰가율이 100% 이상을 기록했고 평균 낙찰가율도 105.9%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